뻑뻑뻑뻑뻑뻑뻑뻑. 야, 양재천에서 보자. 점등도 안 되네. 아, 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흩날리는 벚꽃잎. 여기 근처에 천이 있나 봐. 여기 길이가 왼쪽에. 아니지까 벽인가? 어디 들어가면 예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에. 지금 시각은 1시 12분입니다. 어디 가나요? 지금 우리는 벚꽃놀이를 갈 것입니다. 아니 너무 바빠서 벚꽃놀이를 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맨날 바쁘다고 안 가면 아마 한 10년 동안 벚꽃을 못 보겠지? 하고 싶고 이런 행복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마 결국 못 할 거야. 할까요? 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은하랑 저는 일을 마치고 이 새벽에 갑자기 은하 부모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이 거의 지려고 하고 있고 은하의 로망은 진의 로망스 다리에 불을 켜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이 그녀의 로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하 어머니께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죠. 쌍계사의 혼례길인가? 아, 혼례길 맞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면 결혼을 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도 한번 들려보기로 했어요. 그녀와 저는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김은하가 다른 여자한테 절대 갈 수 없도록 제 손에 단단히 묶어두겠어요. 은하는 인생은 짧기 때문에 소중한 순간을 저와 함께 늘 보내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로맨틱한 은하와 함께 저는 이 새벽 2시에 함께 은하의 부모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얼른 가서 씻고 코 자고 벚꽃놀이 짠! 할 때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찍기 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우리 왜 맨날 항상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몰라. 날씨의 요정이 이제 다 죽었다. 심지어 박초연은 렌즈도 안 들고서 눈에 뵈는 게 없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고 저는 생리가 탁 터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고 가는 길에 풍경을 다 보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요 근처는 이상하게 렌즈집이 다 휴무예요. 세 개 다. 이제 세상이 보여요. 제가 오늘 어떻게 생겼는지. 벚꽃이 좀 떨어졌다 하던데 벚꽃 떨어진지 뭐 핀지도 잘 모르겠고. 니 왜 이렇게 사투리 심해져서 왔노? 저기서 사투리 쓰더나? 아니 저 아저씨가 정다운 사투리 쓰시더라고. 아무래도 여기 아래 지방이다 아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근처 부산이다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 난 니랑 그거 먹고 나 그렇게 꿈꾸던 로망스 다리 불 켜지는 거 보고 드디어 본다. 혹시 서울은 벚꽃이 할 줄 안 폈기 때문에 낮에 보는 벚꽃은 니랑 근처에 양재천이나 한 바퀴 걸으면 되겠다. 맞다. 예쁘다. 사랑해. 예쁘다. 벚꽃 엔딩 틀어줘 좀 이따. 저희는 오늘도 늦장을 부려서 결국 해가 지고 도착을 했고 일찍 못 와서 갑자기 너무 아쉽다. 어차피 흐렸다 얘가. 맞다. 서울에 이쁜 데 많다. 하지만 여긴 정말 예쁘다고. 이런데 아 잘못 들어왔네. 벚꽃 여기가 너무 인기가 많은 식당이어서 웨이팅 있을까봐 은하가 빨리 가버렸는데 제가 계속 윙기자 그러면서 호글들갑 떨지 말라고 했거든요. 창문으로 그냥 쓱 보니까 테이블 두세 개나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엥 뭐야? 하면서 은하한테 가서 두세 개나 남았다고 호들갑 안 떨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약 있는 좌석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마지막 남은 한 자리에 구석에 있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앉은 자리는 마키아님 말했지? 스테이크 하나 더 먹자고 했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가 너무 양이 작게 느껴서 제가 하나 더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은하가 당연하지 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척 또 먹는 불이 안 켜졌어. 불이 안 켜졌어. 은나가 로망스 다리 불 켜지는 거 보는 게 로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군항제 때만 켜주는 거였네. 이제 기운 풀렸나? 어. 기분 아까부터 풀렸는데 네가 맛있게 먹을. 안. 야, 양재천에서 보고 다 점등도 안 되네. 아, 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
이제. 근데 아니다 근데 왜 여기가 좋다는지 알겠어. 왜? 벚꽃나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엄청 풍성하게 핍니다. 안 되겠다. 다음 코스로 가야겠다. 아니, 한 4년 동안 되겠다. 어때? 위에 쳐다본 거 다 예뻤다. 와, 하늘이 다 벚꽃이야. 그대야, 그대야, 그대야. 그 다음 뭔데? 꽃송이가, 안 되고, 벚꽃 한 송이가 그르르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거 딴 노래인 거 같지? 맞는 거 같아. 벚꽃 엔딩 아니야, 이거? 그래도 니랑 같이 있어서 좋아, 행복해. 괜찮아, 우리겐 쌍계사가 있으니까 쌍계사 24시간 잠 들겠다. 아, 같이 쌍계사 가보자. 어. 아니, 이거 지도 찾다, 이거. 아, 맞네. 날이 참. 4월 4일은 그러니까. 무서웠다. 저희는 지금 히핑이를 다시 픽업을 해서 은하는 쇼핑몰 업무도 좀 하다가 밥도 약간 짭짭 먹다가 그러고 밤 12시가 다 돼서야 쌍계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거 약간 무슨 심야 탐험대요. 심야 벚꽃 탐험.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앞은 지금 둔둔. 네, 벚꽃놀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벚꽃놀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벚꽃놀이 가는 거 맞고요. 너무 웃겨. 지금 어디 폐가 체험 이런 거 가는 거 아니고요. 저 이거 인트로에 넣어주세요. 벚꽃놀이 가는 거 맞습니다. 이거 담력 훈련 가는 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벚꽃놀이 가는 거 맞습니다. 한번 다녀와 볼게요. 어, 나 내 뒤에 이 강아지 인형 보고 순간 놀래. 쌍계사 너 밤에 말하니까 되게 무섭다. 발음이 무섭다. 쌍계사 호러 벚꽃 여행. 저희는 지금 벚꽃을 보고 있는 게 맞아요? 날리는 벚꽃이 광기다 광기. 저희가 지금 여기 쌍계사 근처에 왔어요. 벚꽃은 만개를 일단 해서 되게 이뻐 보여요. 근데 일단 불이 없고요. 불이 뭐가 켜져 있는 게 일단 없네요. 여기 빔 위로 확 쏴봐. 그래 알겠다. 빔 쏜 거야. 아 이게 봄 빔 쏜 거야? 빔 아 빔이 위로 안 쪄지구나. 여기가 쌍계사입니다. 하이라이핑아. 여기 근처에 천이 있나봐. 맞네, 여기 물이 있네. 새벽 1시까지인데 아직이다. 새벽 1시? 25분 남은 거야? 심리 벚꽃길. 심리 벚꽃길을 쳐야 되나 보다. 빨리. 6분 뒤면은 할 수 있다. 1시까지다. 1시까지 개장하는데 지금 12시 35분이거든요? 어, 자기야. 빨리 가보자. 어. 드디어. 이런 길을 본 것 같은데. 작년이다 작년. 아, 그 작년 글을 보았구나 우리가. 여기 길인가? 왼쪽에. 아니지까 벽인가? 어디 들어가는 입구. 일로 와봐. 여기가 잠깐 그나마 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잠깐 불빛 있으니까 여기 잠깐 돼서라도 우리 찍자 이렇게 했는데 내리자마자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지. 와 벚꽃이다. 벚꽃 거의 다 졌어. 안녕하세요. 아 눈부셔. 저희가 벚꽃을 보고 있습니다. 꽃밥 먹으러 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